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이 고유정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 가까이 됐지만 아직 전 남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고유정이 평소 들고 다녔던 가방이 한 달 넘도록 집에 방치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 부실 수사 지적이 나옵니다. 백현상 기자입니다. 지난달 29일 충북 청주의 고유정의 집에서 발견된 가방입니다. 가방 안에는 지퍼백 수십 장과 일회용 물티슈 등이 발견됐습니다. 평소에는 그런 지퍼백을 많이 갖고 다닌 적은 전혀 본 적이 없고요. 절대 일반적이라는 생각은 안 들죠. 경찰은 고유정의 집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지만 가방은 그대로 뒀습니다. 현 남편 A씨는 고유정이 매일 들던 가방이고 범행 도구를 살 때도 가져간 가방으로 보인다며 이를 조사하지 않은 건 부실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. 거의 항상 갖고 다니는 가방이고요. 열애업은 갖고 다녀요, 열애업. A씨는 가방과 함께 고유정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두 개도 최근 제주지검에 제출했습니다. 경찰은 모두 3대의 컴퓨터 중 두 대만 압수했습니다.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시신을 담기엔 지퍼백이 작기 때문에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하드디스크는 알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. 아직 전 남편의 시신 일부도 발견되지 않으면서 유가족은 고유정이 따로 보관해뒀을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. 고유정은 의붓아들 사망 의혹과 관련해 오는 19일 남편 A씨와 대질 조사를 가질 예정입니다. TV조선 백현상입니다.